어. 아니, 개구리 뛰어다니. 아, 개구리 전투 있었나 봐. 개구리 전투 아십니까? 개구리와 두꺼비의 전투? 뭡니까? 아니, 말도 막 지어내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저 그런 후임입니까? 그건 개구리와 두꺼비의 전투를 했는데 말이야. 개구리가 두꺼비랑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팀에서 개구리가 최고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꺼비 팀에서 이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에이스를 보낸 겁니다. 두꺼비 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꺼비 응원단이 두꺼비가 최고야 딱 그랬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개구리 팀이 이기고 두꺼비 팀이 이기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이긴 겁니다. 끝끝내는 이제 개구리 팀이 이겼습니다. 왜 이긴지 아십니까? 개구리 팀에서 그런 노래가 흘러 나온 겁니다. 개구리가 최고야.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선생님들 좀 재밌게 해주려고 인터넷도 찾고 책도 좀 보고 괜찮습니까? 나 이런 선임입니다. 괜찮습니까? 어, 나 이런 선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뭐 한 겁니까? 아, 머리 한 번 딱. 아, 선임들 즐겁게 해주려고 스위치로. 여기 진짜 낭만이 있네. 오늘 고생했어 진짜. 아, 고생도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와, 우리 진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네, 진짜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추억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게. 오. 내가 사실 이런 거 소스라치게 막 놀라버렸었거든. 물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많은 걸 지금 계속 지키고 있어. 삽을 그렇게 잘 타는지 누가 알겠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잘 탈 거라는 걸? 못 느꼈습니까? 그날 땅에서 땅동생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저는 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저는 그렇게 됩니다. 형, 석영석 의경 하는 거 뭐 봐. 아, 정말 그랬습니다. 아, 그 땅동생이? 예. 텃삽을 딱 꽂는 순간 못 느끼셨죠, 말입니다. 전 못 느꼈습니다. 땅동생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아, 너무 기쁩니다. 좁디 좁은 은신처 안에 붙어앉아서 서로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는데요. 고된 훈련 중에 잠깐의 은신처가 색다른 낭만을